안녕하세요. 우리는 미리암, 알바, 그리고 바울라입니다. 오늘은 주석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를 요리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선편이라고 합니다. 선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맵쌀가루, 물, 소금, 크리나 설탕, 설잎, 참깨 9숟갈, 참기름 1숟갈, 블루베리 1컵입니다. 먼저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우묵한 그릇에 맵쌀가루 1컵, 소금 4분의 1 작은술과 뜨거운 물 4분의 1 잔을 넣고 섞으세요. 반죽이 부드러워지면 콩 모양으로 만들고 랩으로 싸서 잠시 둡니다. 추석은 무려 8월 15일에 치르는 행사로 전날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입니다. 특히 추수를 한 이후에 농산물이 풍부하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그동안 보살펴 주신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가 보라색 반죽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우묵한 그릇에 맵쌀가루 1컵 소금 4분의 1 작은 술을 넣으세요. 냄비를 중불에 달구고 블루베리 한 컵을 넣으세요. 블루베리가 익으면 블루베리를 으깨고 조금 더 끓이세요. 그 다음에 채로 거르고 블루베리 액을 첨가합니다. 선편은 솔잎으로 지기 때문에 선편이라고 합니다. 솔잎은 선편 길이 엉켜 붙는 것을 막아서 본래 모양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솔잎 향이 응응히 매워 선편 맛이 더 좋아집니다. 소나무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중의 하나입니다. 블루베리 액 4분의 1 잔을 맵쌀가루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으세요. 반죽을 공 모양으로 만들고 랩으로 싸서 따로 넣으세요. 우리는 속을 만드는데 참깨와 굴을 사용하지만 다른 재료로 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에 참깨 9숟갈과 굴 3숟갈을 넣고 섞으세요. 손편을 만들기 위해 흰색이나 보라색 반죽을 조금 떼어 손으로 잡고 국 모양으로 굴리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반죽을 펴서 동그랗게 만들고 참깨와 굴로 만든 속을 가운데 넣은 다음 엄지와 꼼지로 반달 모양으로 닫으세요. 송편이 다 준비되면 진 냄비 원면에 면으로 만든 전을 갈고 그 위에 잘 씻은 조립을 넣습니다. 그 위에 송편을 넣고 다시 면으로 덮으세요. 냄비 아래쪽에는 물을 넣고 물 위에 올려서 30분 동안 중불에서 지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약한 불에 둡니다. 손편이 다 익으면 냄비에서 꺼낸 후에 손편에 참기름을 바르세요. 옛날 농촌 사회에서 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달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달의 모양을 본 후 자연스럽게 송편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